비키야, 비키야, 근데 오마이비키 굿즈는 언제 나와? 그러니까 아 제발 좀 나와주라고요. 저 너무 갖고 싶단 말이에요. 맞아, 나 정말 갖고 싶어. 아마 곧 나올 거야. 정말 곧, 진짜 곧 나온다 그랬어. 비키야, 나는 오마이비키 굿즈 나오면 100개 살 거야. 100개? 진짜 너무 오래 기다렸어. 노트도 나왔으면 좋겠고 마스크도 나왔으면 좋겠어. 맞아 맞아, 우리의 소원이 정말 곧 이루어질 거야. 그러니까 제발 이루어져라. 비키님들, 오마이비키 굿즈가 나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나는 좋아요 꼭 누를 거야. 오마이비키 팝이, 오마이비키 말랑이 고래팝, 말랑이 나왔으면 좋겠다. 키키키키오 비키. 말랑이 너무 웃기겠다.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 나 가야겠다. 벌써 가게? 다음에 우리 오마이비키 에코백 만들기 하자. 그래, 그러자. 응, 갈게 비키야. 안녕. 응, 가 소라야. 잘 가. 조심히 가. 굿즈가 안 나와서 소라가 엄청 속상해하는 것 같아서 소라를 위한 신발을 만들어보겠습니다. 짜잔! 소라를 위한 신발을 준비했어요. 우와! 예전에 제가 오마이비키를 그린 신발을 만들었잖아요. 이번엔 더더 멋지고 더더 어메이징한 신발을 만들어보겠습니다. 이번엔 더 예쁘게 설아를 위한 신발을 만들 건데 엄청 이쁠 거니까 우리 오키님들 같이 두 눈 번쩍 뜨고 만들어요. 신발에 염색이 되고 싶지 않은 부분에 마스킹 테이프로 이렇게 붙여줄 거예요. 샥! 꼼꼼하게 붙여줍니다. 오늘 할 염색 기법은 수전사라고 물에 스프레이를 뿌려서 신발에 염색하는 건데 저도 이거 처음 하는 거라 너무 걱정되고 떨려요. 아, 그런데 잘만 하면 너무 예쁠 것 같아요. 염색 안 하는 부분에 이렇게 테이프로 붙여줍니다. 신발 바닥은 이렇게 넓은 마스킹 테이프로 붙여줄게요. 바닥도 해야 돼요. 이 안쪽에도 마스킹 테이프를 다 붙여줘서 스며들지 않게 준비해줬습니다. 짜잔! 이렇게 다 붙여줬습니다. 이제는 신발 안쪽에 염색되지 않게 비닐봉지 안에 키친타올을 구겨 넣어서 신발 안에 넣어줄 거예요. 요렇게. 이 부분도 염색되지 않게 나중에 붓으로 색칠해줄 거거든요. 짠! 됐습니다. 이렇게 진짜 염색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이제 진짜 재밌는 거 하러 갈게요. 진짜 재밌는 거 하러 고고! 물이 담긴 아크릴 상자에 이 아크릴 스프레이를 뿌려줄 건데요. 제가 준비한 색깔이에요. 오마이비키 하면 빼놓을 수 없는 보라색, 러블리한 핑크, 그리고 여기 또 흰색까지 색 조합으로 세 가지로 만들어 볼 거예요. 그럼 이제부터 바로 해보겠습니다. 와, 잘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응원이 필요해요. 뿌려볼게요. 엄청 친다. 와, 이제 핑크. 엄청 날리고 난리 났네. 이제 해볼까요? 제발 잘 들어. 오, 대박! 잘 됐다. 와, 신기하다. 와, 한쪽 성공했어요. 너무 예쁘지 않아요? 와, 신난다, 신난다. 마지막 한쪽도 해볼게요. 보라색으로 먼저 스타일리시하게 이번에는. 자. 와, 잘 되길. 이야. 오. 와, 이것도 성공. 성공했습니다. 오키님들 응원 덕분이에요. 와, 너무 예쁘잖아. 지금 바로 마스킹 테이프를 뜯는 게 아니라 하루 정도 충분히 말리고 내일 마스킹 테이프를 뜯고 꾸며보겠습니다.
저게 어제 만든 신발인가? 에이, 예쁘다. 캐캐캐. 여기에 슬라임 묻히면 안 되겠지? 야, 오리온. 뭐하냐? 아, 깜짝이야. 너 슬라임 그렇게 만지다가 내가 만든 신발에 떨어뜨리면 어떡하려고? 에이, 괴물이다! 휴, 큰일 날 뻔했네. 자, 이제 신발 꾸미기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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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 오, 다 잘 마른 것 같은데 마스킹 테이프로 뜯어볼게요. 과연 잘 됐을까요? 두두두두두두. 오, 오, 엄청 깔끔하게 잘 됐어. 이쪽도 연습 잘 됐을까요? 과연, 과연. 우와, 예쁘잖아. 이 비닐봉지도 제거해볼게요. Things aren't going my way, 'cause that would be boring. Spend my last cent on cheese and champagne. 이 안쪽에 또 묻지 않게 했잖아요. 이렇게 제거하면 되지요. 와, 너무 예쁘죠. 와, 너무 예뻐. 와. 이대로도 너무 좋지만 설화 주실 거니까 의미 있게 여기다가 설화 얼룩이랑 그다음에 천지사과를 그려보겠습니다. 먹지를 이렇게 잘라서 여기다가 이렇게 설아 얼굴만 그려줄 거예요. 테이프로 고정시키고 과연 잘 그려질 수 있을까요? 여기다가 설아를 립그림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설아 얼굴 다 그렸습니다. 어땠을지 나도 궁금한다. 잘 그려졌을까? 오, 오, 선명한데? 이제 색칠해주면 되겠다. 근데 이게 염색이 돼가지고 잘 안 그려지네. 좀 진하게 그려야겠지? 이렇게 나뭇잎을 칠해줍니다. 오, 이거 천재사과인데 어때요? 천재사과 같나요? 오, 거의 다 했다, 다 했다. 거의 다 됐어. 와, 다 했다, 짜잔! 이제 말리기만 하면 완성! 헤이, 이거 설아가 진짜 좋아하겠다. 비키야! 어, 설아 누나, 해. 어리온, 안녕. 비키야, 왜? 너한테 줄 거 있어. 눈 감아봐. 아, 진짜? 깜짝 선물. 아, 뭐야? 잠깐만 있어봐. 너 장난치는 거 아니지? 어, 아직 눈 뜨지 마봐. 어, 장난치지 말기. 장난 아니야. 눈 떠봐, 봐봐. 짠! 떠, 눈 떠. 오! 우와! 이게 뭐야? 어때? 마음에 들어? 우와, 비키야! 이게 뭐야? 캐릭터 신발이야? 내가 어제부터 만들었어. 맞아, 누나가 엄청 열심히 만들었어. 우와, 너무 예쁘다. 고마워, 비키야. 이거 조금만 더 마른 다음에 신발끈으로 묶으면 되겠다. 그런 다음에 신어봐. 우와, 예쁘다. 고마워, 신어볼게. 우와, 이렇게 신으니까 더 편하게 신을 수 있겠다. 우와, 너무 예쁘다. 진짜 예쁘다. 완전 잘 어울린다. 우와, 예뻐. 아, 비키야, 신발 선물 너무 고마워. 서로 너가 좋아하니까 나도 너무 좋다. 좋지요. 친구한테 캐릭터 신발 그려서 선물하기 대성공.